안녕하세요. 농밥밭TV 배미옥카피 농장 이용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제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토마토 그리고 오이 요거 유인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치 시설 하우스에서 이제 오이랑 토마토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 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고요. 보통 텃밭에서는 이제 지주를 받고 뭐 지주에다가 직접 이제 토마토를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끈을 해가지고 아니면 오이망 뭐 이런 걸 망을 쳐가지고 이제 유인을 하곤 하죠. 근데 시설하우스나 이렇게 이제 오이나 토마토 이렇게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여기에서 끈을 쫙 내려가지고 오이나 토마토 이렇게 싹 유인해서 기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텃밭에서도 살짝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에 제가 실제로 해본 사항입니다. 네, 해봤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뭐 토마토 딱 열리고 이제 가꾸는데 아 뭔가 있어 보이고, 예? 텃밭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작년에 제가 토마토를 이제 텃밭에서 재배할 때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영상은 없고요. 작년에 했던 거를 다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지금 고추대입니다. 고추대. 고추대도 이제 길이가 많죠. 뭐 1m서부터 1.2m, 뭐 1.5m, 30cm 간격으로 이렇게 길이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고추대보다는 뭐 하우스 파이프가 됐던 아니면 그 아시바 파이프가 됐던 이런 걸로 쓰면 더 좋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거는 그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요 고춧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긴 거예요. 고춧대가 요거 이제 1m80 짜리인데 사실 1m80이 안 되더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할 수 있어요. 1m50 정도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고춧대를 딱 세우고 위에도 이렇게 대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디귿자로 해서 이제 저 옆에까지 넘어갔죠. 옆에는 제가 참외를 심어 놨는데 얘는 또 이제 얘대로 또 유인을 하려고 그냥 이렇게 저쪽 고랑까지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만든 거고, 실제로 이제 텃밭에서 하실 때는 이 고추대를 이렇게 삼각형,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고 그 위에다가 고추대 하나 딱 얹으면은 이렇게 해서 몇 개만 해주면은 아주 튼튼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끈을 어떻게 해서 이제 토마토를 유인하고 이거를 마치 전문가가 재배하는 것처럼, 예, 시설 재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고추끈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끈이 있으면은 한 줄로 쭉 해서 두 줄이 겹치도록 딱 길이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재요. 길이를 재서 여기가 딱 만났다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서 얘를 여기를 잡고, 여기가 중앙이 되죠. 여기를 잡고 싹 꺼내 주겠습니다. 꺼내고 다시 와서 이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다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딱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제 토마토가 있는 요 위에서 줄이 이제 두 줄이 딱 두 가닥이 딱 내려오게 돼요. 사실 지금은 이 두 가닥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가닥만 쓰는 겁니다. 요 한 가닥이 딱 내려오고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생긴 집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인 집게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구멍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요거는 토마토 이제 유인할 수 있게 구멍이 큰 거예요. 집게가, 집게는 딱 벌려보면 여기에 집게가 하나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끈이 있으면 요런 식으로 딱 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토마토를 딱 걸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끈이 이렇게 딱 걸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토마토가 이제 유인이 되죠. 지금 위에는 아직 약 연해 가지고 굳이 지금 이제 집게를 더 달아줄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나 딱 찝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크면은 중간에 한 번 더 찝고 그러면은 아예 지금 집게를 딱 걸어 놓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쯤에서 이제 유인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쯤, 그 다음에는 이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엔 이쯤에서 유인을 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아직 토마토가 작지만 얘가 토마토가 크면서 이 집게를 하나씩 딱딱딱 집어주면은 결국에는 토마토가 여기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토마토는 저기까지 자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토마토는 이제 계속 이제 자라 올라갑니다. 겨순만 딱딱딱 쳐주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죠. 근데 보통 노지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끝이에요. 근데 시설하우스는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토마토를 내려주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토마토가 이렇게 쭉 자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열매가 열리고 여기 수확이 끝나고 이게 쭉 자라 올라가죠, 토마토가. 근데 밑에는 이제 점점 이제 이파리는 이제 노엽이 되고 이제 시들시들 해질 겁니다. 밑에는 이제 쓸모없는 줄기가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양수분의 이동 통로만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얘 토마토를 내려주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들에 있는 이제 쓸모없는 이파리들을 제거해주면서 이제 처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가지를 내려주면은 이게 토마토가 처지게 되죠. 그것 때문에 자, 이 줄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 상태에서 토마토가 여기까지 딱 자랐다. 근데 이제 더 유인할 데가 없다. 그럴 때는 여기를 딱 들어서 지금 안 쓰는 줄을 빼주고 이쪽을 내려주면은 자, 지금 이만큼이 더 길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밑에서 토마토는 이렇게 누운 거죠. 나중에는 이 밑에 줄기들이 이렇게 이 밑에서 이게 처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토의 맨 상부는 이제 요 높이를 유지하면서 밑에 이제 안 쓰는 가지들이 처지는 가지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지에서도 마치 시설하우스에서 전문적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 마냥 좀 있어 보이게 그렇게 이제 재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일단 지금은 아직 토마토가 작으니까 지금 이게 요거를 좀 팽팽하게 해줄게요. 팽팽하게 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아 이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라인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유인을 할 때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토마토가 여기까지 자랄 때는 이제 요 라인에서 이제 유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당장은 이 끈을 안 쓰죠. 요 끈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이렇게 말아가지고 자, 맨 위쪽에 있는 집게 이렇게 딱 걸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단 요거 가지고 이제 유인을 하고요. 토마토가 다 커가지고 이제 줄이 더 필요할 때 딱 요걸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노지에서도 예, 오랫동안 이제 토마토를 계속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해본 부분이라 뭐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고요. 뭐 이건 의심할 여지는 없겠죠. 예,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 텃밭에서도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이 사람 뭐 토마토 좀 해본 사람 같아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예, 이렇게 텃밭에서도 예, 토마토 농사를 할 수 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뭐 조금 뭐 어이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의외로 예, 통풍도 잘 돼서 뭐 병 뭐 이런 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참외 뭐 이런 것들 유인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그리고 이제 저까지 토마토가 딱 컸을 때 계속 크는 토마토를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지, 이거에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또 구독이 되어 있으셔야 되겠죠? 네, 그럼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